사랑의 주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5월 넷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순간순간 감사로 나오기보다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관계 가운데서도 상처를 주고 죄악된 생각을 끊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을진데 우리는 연약하여 늘 같은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기도하며 회개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며 교만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문화 가정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가정을 꾸렸지만 문화 충격과 외로움 속에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회가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게 하옵소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한국 사회에 뿌리박힌 타민족에 대한 괄시와 차별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게 하옵소서. 미혹하는 이단과 사이비 세력을 쫓아내시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다문화 가정을 축복하사 불신, 폭력, 이혼 등의 아픔이 없게 하시고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행복과 안정감을 누리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이 땅이 영적 가나안 땅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대로 연병이 창궐하며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반전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악법들과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게 하시고 올바른 법안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도와 타락의 길을 서슴없이 걸으며 회개치 않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와 진리가 숨쉬는 나라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이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해 대제사장의 국가로 쓰임받는 통일한국, 선교한국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며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